8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 차관성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 이너서클 회원님 중에서 쾌감님의 수익률을 7월 13일까지 제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7월 13일자 이렇게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서 근거자료를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7월 14일, 그 다음에 7월 17일, 7월 17일 누적 수익금이 어떻게 됐는지 잠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필히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정말로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고수를 만나셔야 이런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7월 13일, 10일서부터 13일자 전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쾌감님은 선물 옵션 경험이 없는 완전 초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 리딩을 들으면서 이제 수익이 났는데요. 7월 14일자 수익률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계좌 아니고요. 실전 계좌입니다. 자, 오늘은 일찍 끝나서 5일로 수익 한번 크게 내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사부님이 분명 위험 구간이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급락 나올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뒤집혀졌다. 그래가지고 잘못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탐욕을 부르는 겁니다. 탐욕. 탐욕을 부르는 바람에 이게 손실이 난 거죠. 방송 종료 전에 자, 크루드 오일 땡땡땡원에서 땡땡땡 하면 땡땡땡원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새벽 1시 반에 방송 종료를 했는데 그 구간이 정말로 온 거죠. 와서 매수 진입 들어가서 60만 원 손실을 5분도 안 내고서 급등이 나와서 60만 원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을 해서 47만 원을 벌었으니까 뭐 거의 107만 원을 버는 거죠. 자, 이날도 이 쾌감이가 분석 시황대로 움직이지는 않고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지 멋대로 해서 한번또 손실을 한번 크게 한번 났었는데 제 분석 시황을 보고 다시 이제 수익을 낸 거죠. 자, 선물 옵션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날, 자, 7월 17일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사부님 리딩을 넉넉히 본것 같습니다. 전날 이제 한번 지가 잘못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60만 원 작살 났다가 수익으로 전환했잖아요. 신들린 리딩을 듣고서 수익이 36만 원밖에 못 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부님이 해외 선물 옵션 주포 같습니다. 해가지고 36만 원 정도가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제 어제죠. 어제 또 이제 7월 17일입니다. 자, 사부님이 방송 중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얘기를 해 주었는데 뒤늦게 뭔가 머리에 빵 치는 느낌이 와서 수익을 내봤다. 가리킨 것대로 해봤더니 155만 원의 수익이 터졌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꾸준하게 가면 다행인데 이제 지 맘대로 또 판단을 한 거죠. 판단을 해서 어제 이거 보십시오. 마이너스 37만 6,339원. 어제 수익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된 건가? 바로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저 혼자서는 때려 죽어도 매매 못 하겠습니다. 혼자 지 판단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작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경험이죠. 경험입니다. 자, 선물 옵션. 선물 옵션은 정말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 여기 오셔서
선물 투자를 해서 쫄딱 망한 사람들 대한민국의 99%입니다. 그런데도 절대 그 사람들이 이 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언젠가 내가 1,000만 원을 잃었어도 하루에 1,000만 원을 벌수 있는 곳이 이 시장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시장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문가를 찾아서 이제 헤매게 되죠. 자, 저희 카페의 왼쪽에 카테고리를 보면은요, 주식 투자 헬프미, 해외 선물 헬프미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2018년도 7월 18일, 어제 장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새벽에 저한테 쪽지가 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쭉 보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글을 써 주시는 분은,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시장에서 고수를 만나서 성공을 하고 싶구나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제가 리딩을 해드리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돈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몇 자로 쪽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저는 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엄청나게 선물 옵션에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붉은 태양 선물 옵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을 한번 쭉 보시고, 날짜별로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고서, 아, 정말 이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드시면 저를 찾아오셔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데도 제가 선물 옵션을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 자그마치 하루 8시간씩 생노가다를 하면서 하루 일당 만원, 시급당 1,250원을 받으면서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자, 이 판도라몰 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자, 이 판도라몰 또한 수익률을 환원하는 그런 카페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선물 옵션에서 저로 인해서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은 판도라몰 카페에 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을 제가 바꿔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는 그냥 막 들어오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오셔서 선물 거래 수익률을 올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이 카페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자, 이것은 카페지만 이 카페 안에 마이 미니 카페입니다. 마이 미니 카페. 미니 카페라는 게 뭡니까? 작은 카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쾌감 해외 선물방 하면 이 쾌감님만 글을 쓸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훗날 판다몰 카페가 활성화가 돼서 광고 수익이 나오게 되면 그 광고 수익을 낼수 있게끔 도와준 이 마이 카페 회원님들한테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사회봉사 환원 정책으로 만든 카페가 바로 판다몰 카페입니다. 자, 선물 옵션 투자를 해서 크게 실패를 보고 낙담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